20 이벤트 디자인 문서. 이벤트는 인트로 이벤트, 뭐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메인 스테이지 전방에 이벤트가 이제 나타나고 5초에서 7초 후에 사라집니다. 배경음악은 숲속 BGM이고 이미지 사이즈는 1280x720 사이즈. 그 내용은 하이 다이노, 안녕 공룡, 환영합니다. 공룡 지도는 아래에 있습니다. 즐거운 체험 되세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폰트를 딱딱하지 않게 정착체보다는 돌출형대로 구성하였습니다. 메인 스테이지 이벤트인데요. 동작은 공룡 16종이 사방에서 4종씩 등장하고 인간 동상 배치해서 크게 비교하고 또 주인공은 머리 제스처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십자형 커서를 통해서 선택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비게이션 이벤트. 발생 장소는 모든 스테이지이고요. 전방 주시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45도 각도 아래 살짝 밑으로 보면 공룡 지도와 아이콘, 안내 등이 나와 있습니다. 배경음악은 스테이지 BGM, 공룡 BGM, 공룡 효과음 등 나타나고요. 이미지는 640-480으로 하였습니다. 터레인 전체 맵의 축소 이미지로 해놨고요. 아이콘은 18개, 공룡 아이콘 16개, 블랙 이미지와 영문 이명, 또 하이, 홈 버튼, 나가기 버튼 18개를 배치하였습니다. 공룡 미니미를 또 배치하여 움직이는 미니미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공룡 지도 안내에는 보고 싶은 공룡 아이콘을 3초간 바라보시면 됩니다. 걷기는 머리를 신발까지 유례 끄덕이세요. 멈추기 유야 동일합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작성되어 있고요. 공룡 아이콘 속에 영문 폰트가 모바일에서는 너무 작아서 보이기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구현 이미지입니다. 네, 이렇게 배치하였고요. 등장 개체 리스트, 알로사우루스부터 브론토사우루스까지 16종입니다. 서브 스테이지 UI 이벤트. 발생 장소는 서브 스테이지 전방이고요. 서브 스테이지 이동 시 이름띠가 노출되고 3초 사라집니다. 숲속 BGM, 공룡 BGM, 공룡 효과음 3개, 그리고 이미지 크기는 네, 640x48 그래서 블랙디 형태의 투명도를 줘서 배경이 보이도록 하였고요. 영문명, 한글명 이렇게 동시에 표기하였습니다. 십자선 커서 이벤트. 서브 스테이지에 발생되고요. 서브 스테이지 내 AI 프린터 이구아나 파충류를 타겟으로 작동하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공룡들입니다. 그리고 BGM, 공룡 BGM, 공룡 효과음 3개. 그래서 이미지 크기는 22에서 22 이렇게 되어 있고요.